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사람이 두 분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일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변신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그런 여자입니다. 특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는 그가 겪은 수치와 모멸감과 상처는 물을 기르러 왔던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진짜 고통을 겪은 여자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고 개처럼 끌려왔고 무사람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먼저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3절에서 보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가늠하는 현장에 잡혀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도 없는, 죽고 싶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나 뉴스에서 모슬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가늠한 여자를 군인이나 남자들에서 끌려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옷은 찢겨지고 총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갔을 때 바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었죠. 차돌을 입은 가늠한 한 여자가 군인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제일 큰 축구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머리에 총으로 특별 심판을 한 바로 그 장면을 저희들이 가고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끌려가는 머리채를 남자에 의해서 휘어잡힌 채 끌어가는 이 여자 를 우리는 이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가운데 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한가운데 이 여자가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수모를 겪었고 그 순간 두려움, 절망, 아마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현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여자가 겪게 되었던 이 기막힌 상처, 수치, 수모감 뒤에는 교활한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는 사실이 수상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체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데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모든 사람이 들킬 수 있는 데서 남녀가 간통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을 덮치고 데려갔다는 것은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간통한 남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자만 끌려온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결혼 안 한 여자는 여기에 해당 안 합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먼저 남자도 여자도 같이 죽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유비녀와 간통을 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할지니라. 요즘 이 율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거의 반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잡는, 그래서 남자도 빠지고 이 여자만 아주 힘없는 연약한 백없는 이 여자만 걸려든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얘기가 4절, 5절, 6절을 쭉 읽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 3절에서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저지른 스타일의 죄입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일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이 여자가 가난했을지 모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래서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여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생계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빼기 없는 거,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좀 안면이 있더라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어쩌면 또 이 여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적인 욕망이 가득 찬 자유분방한 본능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 괜찮은데 그런 유혹을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7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장에 보면 장막절 대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축제 때 쉽게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저지른 실수는 이 여자만 저질렀겠습니까? 누구든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을 뿐이에요. 들킨 사람들은 교도소가 계시고 안 들키신 분들은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떳떳해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가는 뿐이겠습니까? 도둑질, 거짓말, 살인, 인간의 그 본성의 죄악들로 있는 그런 죄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짓는 죄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들켰고 빽이 없어서 끌려 나온 것 뿐이지요. 그런 죄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이 끊임없는 죄의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죄입니까? 여자의 스타일의 죄가 아닙니다. 이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잡아서 끌고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입니다.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를 이용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업을 망가뜨려버리고 한 인간을 망가뜨려버리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회복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은 더 교활하고 악질적입니다. 왜? 자기는 종교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이 여자를 심판하는 위치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는 이 여자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웃으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애국자인 척하면서 짓는 죄들입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의 죄는 가늠하다 현장낀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야말로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는 죽여야만 이 사회가 깨끗하다고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핏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순간만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율법의 수호자로 둔갑을 하고 있고 정의의 사도로 돌변하고 있는 수많은 휴머니스트들, 수많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회 공의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첫째, 이 여자가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여자를 이용해서 희생양을 잡아서 죽이려는 아주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요 3절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초라하게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 여자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그 다음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예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이 여자도 아셨고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활한 죄도 목격하고 계셨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흥분한 많은 군중들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냥 몸을 숙여서 땅에다 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무슨 글을 썼겠느냐 추측을 많이 합니다. 저는 추측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개를 숙여 글을 쓰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묵하는 모습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1절, 2절하고 연결돼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은 7장에서 그 축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아주 그 속에서 유명한 생명의 초대를 하지요. 서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계속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여러 말이 있었어요. 민중을 선동하는 종교 사기자뿐이다. 뭐 등등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8장으로 넘어오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그런 많은 비난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굉장히 익숙히 잘 가는 곳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을 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도 바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것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기를 돌이켜보는 곳입니다. 큐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감람산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 1절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아침에 거기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출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머리를 숙여 글을 쓰는 모습과 연관이 됩니다. 아마 시간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머리를 대시고 손가락으로 뭔가 쓰셨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그쳤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예수님은 가만 땅에다 뭔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막 다그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딱 한 말씀 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저를 보고 예수님 뭘 쓰시겠냐라고 질문한다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죄를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율법이 틀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분명히 죄진 것도 사실이고 모세율법도 옳은 거다 이거예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 딱 한마디 하고 머리를 숙여 또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핏대를 세우고 돌을 짓고 흥분하던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조용히 슬금슬금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얼마나 희귀한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막힌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잡아서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리고 사주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여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왔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만 남았어요. 이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위력입니다.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에 그 분노하던 사람들, 그 교활한 자기를 위장하고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던 그 아주 파렴치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분노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일 거예요. 아무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그 사람들에게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처와 수모와 치욕스러운 살벌한 그 장면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정죄와 고발과 분노와 심판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반전이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쩔 줄을 모르고 지나간 나의 과거에
실수와 허물과 상처, 엉키고 설킨 내 과거에 그 모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아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과거에 이 치욕스러운 현실 앞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됐단 말이죠. 빚에 찌들려 죽게 됐고, 인간관계 죽게 됐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이 여자에게 있는 것과 같이 그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그것도 가만히 땅에다 글을 쓰다가 한마디 딱 하고 앉아서 또 글을 썼는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조용한 마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고 부활의 아침이 온 것이죠. 저주와 어둠과 죽음이 떠나가고 안식과 평안과 빛이 한순간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한순간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흔클어진 과거는 한순간에 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엉킨 실을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실인데 막 엉켜서 이거 풀어보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도 뭐 별의별 뭐 핀으로 꼽고 뭐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런 실은요, 풀려고 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세요. 새 실 사는 게 낫지, 그거 언제 풀었습니까? 제가 그런 실을 풀려고 하다 너무 신경질 나고 힘이 들면 그런 생각, 이 실을 확 어디다가 녹여가지고 누에서 고치가 빼던 새 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안 풀어져요. 내 과거 인간관계는 이게 안 풀어집니다. 어디서 풀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딱 녹아서 새 실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새 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거듭났단.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유식한 말을 모르고, 아무튼 지금 죽게 됐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무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땅에다 이렇게 글을 막 쓰고 계셨는데 한마디 하고 앉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자는 아직도 눈 감고 있었겠죠? 예수님도 눈 감고 있다가 또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고소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 마귀는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너 자살해라 이거예요. 너 살 가치가 없지 않느냐? 너 그렇게 죄짓고 무섭게 뻔뻔하게 사냐 이거예요.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Guilty feeling, 죄책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고 양심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죄함이에요.
이 너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누구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고발, 고소, 정죄하는 거, 남 비판하는 거, 나 올무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전부 사탄의 방법론입니다. 이게 인간은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여자의 모습을 지금 좀 재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막 치막힌 지금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눈 감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자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자가 눈을 떴어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눈 표정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할렐루야. 이 여자가 순식간에 얼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공포는 평화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죽음은 해방, 자유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주여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주님 내 질병도 없어졌습니다. 절망도 없어졌습니다. 주님 그리고 무서운 공포 내가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순간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자는 말했어요. 주여 어둠의 세력은 떠났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떠났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떠났습니다. 나를 고발하던 그 핏발 섰던 사람들, 그 분노하던 그 많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을 듣자 말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용서해. 용서는 인간은 용서 못 하나님만이 용서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들으면 순간 머리에 빨뜩이 오는 성경 구절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할렐루야. 이건 빨리 생각이 그냥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살았다. 이래. 나는 살았다. 나를 죽이려던 세력은 떠났다. 질병은 떠났다. 마귀는 떠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옆에 있는 분에게 빨리 말하세요. 당신은 살았습니다. 당신을 억눌리고 있던, 억압하고 있던 그 치욕스러운 과거, 황충이가 먹어버린 나의 과거,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질병은 떠났다. 죽음은 떠났다. 비극은 떠났다.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의 옆에 또 말, 이거 나 좋은 말은 말해야 돼.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비극은 떠났습니다. 죽음은 떠났습니다. 저주는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 말이야?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고. 예수께서 가라, 너는 내게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할 거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 나를 뭐하라? 떠나라. 아주 기막힌 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유. 새롭게 시작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라. 가서 마음껏 멋있게 신나게 새롭게 살아라.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를 졌지만 질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죄는 밉지만 인간의 연약한 죄의 본성, 죄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도대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기막힌 처지에 빠져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키지는 않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많은 복잡한 쓰레기 같은 내 영혼을 주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여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조건 없는 대우를 받고 나서 그에게 어떤 감정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면서 충격, 감동, 환희, 기쁨, 감당할 수 없는 자유함, 새로 시작하고 싶은 희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 이런 것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후에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헌신, 봉사, 전도, 구제, 거룩한 삶,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가 연예인교회 다닐 때 한 여자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장려 생활을 했고 포주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1년 동안 기도원 밥 먹으면서 노동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30년 만에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성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30년 동안 그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 여자분을 만나는 순간 그 여자 얼굴에 빛이 있는 걸 봤어요. 자유함이 있는 걸 봤어요. 거룩함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불행한 과거 때문에 찌들려 살지 마십시오.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과거는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와 손을 끊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여자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축복이 이 여자가 가졌던 축복과 환희와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